예, 수험생 여러분, 자, 21번 테마 재산세 물납 및 분할 납부 비과세인데요. 뭐 최근에 여러분요, 기출 표시를 보다시피 최근에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나왔네요. 그래서 29회 물론 건너뛰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거의 매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물납 분할 납부 중요하고요. 또 비과세도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납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 세금이요,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물납입니다. 물납의 요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납부할 재산세액이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어지는 세액과 즉 도시지역분, 그러니까 지역자원실세를 제외하고요. 자, 부가세액을 제외하고 도시적분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할수 있죠. 재산세는 물납은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할수 있습니다. 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납세무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신청해야 되고. 자,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고.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 또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재산세 납부할 때는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서초구라든가 성남시에 있는 걸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 요건 네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납부할 세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수 있다. 꼭 기억하고요. 자, 그다음에 물납 신청 절차를 보면요.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 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이것을 과세권자는요, 신청 받고 나서 통지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한다 그러면, 물납을 허가한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시행규칙 내용이라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납세무자가 10일 이내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제출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물납 신청 절차 어떻게 기억하냐면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분이 옛날에 연필로 막 쓰면서 외우시더라고요. 연습장에다 이런 걸막 쓰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외우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걱정되는 것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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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하다가 나중에는 5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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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10일, 5일, 10일, 5일이요. 납부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은 때부터 5일 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일, 5일, 10일, 5일 물납 신청 절차. 불허가했다. 자, 불허가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에요.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불허가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물납이 가능한 과세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은, 정답지로 나왔던 것은 물납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틀립니다. 자,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인데요.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는데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물납 부동산의 평가.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라는 것을 평가해요. 이때 시가라는 게 건축물, 토지, 주택 이런 것들은 시가 순액을 의미하고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이 있으면 물론 그 고시 가격을 시가로 봐서 이런 거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자, 항상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이거예요.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입니다.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 수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물납 부동산 평가는. 근데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요. 만약에 이때, 자, 수용이 있었다. 그래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거나, 또는 뭐 공매 가액이 있다거나, 감정 가액의 평균액이 있다거나, 감정 가액 받은 게 있다거나, 이렇게 시가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시가로 보는데요.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요때, 요 기간 동안에, 자, 감정받은 감정가액이 있어요. 감정가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만약에, 자,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거나, 공매 경매가액이 있다거나, 자, 그러면은, 보상가액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할 거냐.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요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자,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자, 시장구청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납을 자,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공문이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감유돼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들? 물납으로 갑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번 나왔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납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 물납하면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물납 이렇게 봤습니다. 중요했고요. 자, 분할 납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할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할수 있고요. 250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납기 후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납부 기한 내에 신청서를 또 물론 제출해 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 다시요. 물납은 아까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할수 있는데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할수 있고 또 얘는 납부 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틀리고 분할 납부 기준 처리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자, 보세요. 250만 원 초과할 때할수 있으니까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그 처리 기준은요. 500만 원열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이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한 25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세기, 납기가,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분할 납부는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이죠, 이게? 예, 분납기한. 자, 그러면 보세요. 예. 납부할세기, 재산세 납부할세기 4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최대 얼마 분할 납부할 수 있는가? 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00 이하일 때. 그럴 때는 일단 납기내 250만 원 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얼마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례를 외워둡니다. 재산세 납부할세기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아예 여러분들이 사례를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세기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세기 700이다. 그럼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예요? 350만 원. 1200이면 600. 아예 또 사례를 외워둡니다. 그래서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물납과 분할 납부 차이점을 보시면 물납은 신청하고요.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아요. 그냥 신청만 하면 되고요. 자, 물납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바꾸면 뻔하죠. 분할 납부는 물납처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물납은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할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할수 있다는 거. 요거 딱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할 납부 우리가 차이점까지 다 봤고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우리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비과세를 봅니다, 여러분들. 비과세. 우리 재산세 비과세는 또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요. 여러분,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세도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근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해야죠? 자, 비과세 중 우리도 비과세고, 과세한다고 하면 우리도 과세고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누가 납세문제가 된다고 납세문제에서 배웠어요? 매수계약자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험에서 바꾸면 국가와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료 규정까지는 국가 등이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매수 계약자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요.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재산세요. 두 번째 보시면 국가 지자체 조합이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내 빌딩을 국가나 자체가요.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아유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주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국가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하여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상 사용하면.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부과하냐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자체가 임대로 꼬박꼬박 내면서 사용해요. 당연히 그럼 내 빌딩에 재산세 부과되겠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걸 좀 주의해 보세요.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제 빌딩이나 토지를 살라고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잔금 치르거나 등기하기 전에요. 자, 국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이것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자,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걸로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바꾸면 시험에서 뻔하죠. 국가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립니다. 이거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자, 또 시험에서 국가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유상무상 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 이런 경우 과세한다는 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보시면요.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근데 아래쪽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사용하거나 여러분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요.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별장 고부락장 같은. 자, 당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수익 사업에 사용할 때 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 부분은 물론 예외가 있지만 자,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사치성 재산을 꼭 기억합니다. 하여튼 비과세에서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들은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머리가 답답하고 그럴 때는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가요. 그러면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상류 쪽 가면 제방 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지 호수가 있고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 배산 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기억한다면 랩 하듯이 외우셔야죠. 자, 임산부 노역자는 헤드셋을 이렇게 좀 멀리 띄고요. 자,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 6개 지목. 랩하듯이 외우시면 되죠.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에? 자,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요.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좋아요. 시험에서는 뭐 국어도 깔아놓고 제방도 깔아놓고 유지도 깔아 하나씩 깔아놔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갑자기 딱 보면 한 개씩 보면 이게 딱 헷갈려요. 그래서 위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도로, 하천,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빠르게 시작.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 보세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요. 근데 이 도로에 도로관리시설이라든가
뭐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요. 이게 도로 아니고요. 하여튼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고요. 자, 근데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고요. 근데 여기 이런 거예요. 자, 개인이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 같은 것도 비과세예요. 자,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근데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해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대지안의 공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해서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사람들이 집과 집 사이에 대지안의 공지를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길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길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수강생분은 소방도로예요. 뭐 이면도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길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잖아요. 골목길 걸어갈 때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골목길은 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 이런 건 제외하고 도로 아니고 하천이요. 그다음에 제방. 자, 제방은 여러분 보세요. 이 제방은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딱 냄새가 나잖아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자, 비과세에서 제외입니다. 자, 이렇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는 것은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입니다. 원래 도로하천 제방 국어 요즘에 제방은 비과세인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뭐 농업용 수로 같은 거 이런 것들 비과세고요. 농업용 수로 이런 거 비과세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 유지 호수 같은 거 이런 거 비과세고요. 묘지요. 여러분 묘지를 좀 주의해서 보는데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있잖아요.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인데 이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분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이거 과세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과세했어요. 어떤 세율로 과세했냐면 취득세에서는 중과 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를 과세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 그래요.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아, 형 명의로 해? 하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자기 명의로 등록 안 하려고. 또 자,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지에서 매년 재산세 납세고 있어도 날라와 보세요. 다 묘지 없애버리잖아요. 동방예의주에서 그러면 안 되죠. 동방예의주에서. 그래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고 그 다음에 취득세만 요거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규정하는 토지 그래서요. 여러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이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단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다만 전닭과수원 및 대지 자 제외한다. 즉 통제보호구역 내는 전닭과수원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입니다. 전닭과수원 및 대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이거 과세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제외한다는 것은 여기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산림보호구역 또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적용된 자 채종님 시험님 30회 시험 때 이게 정답 질문으로 나오는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림자로 끝나느냐 아니, 목소리도 안 나오네. 자, 림자로 끝나는 임야 이거 있죠? 제가 맨날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그랬는데 자, 비과세 되는 거 골라라. 정답 질문이 30회 재작년에 최종님 시험용 깔려 나왔는데 이거 비과세죠? 예.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서 학교 후기 보면 쭉 나와요. 자, 시험 끝나고서 했죠? 어떤 수강생도 학교 후기 보니까 계속 이게 턱 이게 림자로 끝나며 튀어나와서 이거 노래가 딱 생각나서 제 음성이 들려서 답을 골랐는데 이상하게 그 시험 끝나고 저 교문 나서는데도 자꾸 림자로 끝나 계속 막 맴돌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요겁니다.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재한 보존지구간에 있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간에 비교하세요. 근데 요거하고 비교할 것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아네미아, 공원자연 환경지구 아네미아 있죠? 지구 아네미아. 요거는 이제 공익목적 임야로서 요거 분리과세했습니다. 요건 분리과세예요. 요건 분리과세.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아네미아는 분리과세.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아네미아는 요거 공원자연 보존지구 아네미아는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거하고 비교합니다.
보존주간에 의미야 비과세, 환경주간에 의미야 분리과세고, 백두대간 보호주간에 의미야 익혀둡니다. 돈의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요. 임시건축물이요.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연재 1년, 자, 미만의 것은, 1년 미만의 것은, 이거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자,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요. 임시건축물. 자, 이렇게 눈에 익혀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선박 건축물 이런 것들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비상재해시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또 그 다음에 무료로 뭐 도선용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다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같은 거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같은 이런 것들이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이요.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요. 그러니까 그 부속 토지는 과세합니다. 대지,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우리가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 근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네? 땅은 어떻게 때려 부세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과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한다는데 대지는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다 잘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다 잘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럴 때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 한번 쭉 다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한번 봅니다. 5번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로서 전닭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전닭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고? 자, 제외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문제 물납에 관한 건데요. 1번 문제는 여러분 쭉 풀어보시되 여기 4번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물납하려는 자는 자,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그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한 시장, 자,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랬죠. 물납은 10일, 5일, 11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뭐, 물론 뭐 2번 같은 거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렇죠? 다른 시군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물납 신청 후 5번 질문 봅니다.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해당 지자체 과세형을 한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고 또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에 관한 것은 2번 문제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비과세에 관한 거 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비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 여러분 5번 지금 보세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다음에 그 밖에 일반인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개설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같은 거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도 대지 안에 공지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또 4번 지문 같은 것들을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역 중 통제보호용 토지 비과세인데 아까 봤다시피 전닭과수 및 대지 포함이 제외인지 꼭 확인합니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 자, 여기 2번이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2번이요. 재산세 부과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준 연재 행정관정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과 부속토지인 대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철거명령 받은 주택은 비과세인데 이 부속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때려 부수요? 땅은 당연히 그러니까 자, 이 대지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1번 테마 자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 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비과세에 대한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해야 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